해바라기. 각자의 스웩과 개성이 넘치게 우리 제노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아, 스웩. 안녕하세요, 철로입니다. 아, NCT 드림의 막내 개성. 아니, 비즈니스 말고 그 스웩 있게. 가니웨스. 어, 좋아요. 안녕하세요, 짐. 네. 막. 안녕하세요, 박근입니다. 윤진입니다. 우리 NCT 드림은 첫 출연이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NCT 드림이 굉장히 재밌는 그룹인 거. 이 카메라에 개인기로 어필 좀 해주세요. 와우. 갑자기요? 뭐, 네, 그럼 그 파란적인 표정으로 갑시다. 뮤비에 나오는 욕하는 거 아니죠? 폭풍 성장한 NCT 드림의 모습을 담은 곡, 곡 설명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NCT 드림의 대표적인 똑똑이 비주얼이자 NCT 드림의 거의 뭐 트레이드마크 해차니까. 이쪽에서 지금 두 명이 빠져있거든요. 아... 다섯 명만 있어요. 또 몰랐어. 사실 여기는 마크 형이랑 제가 사실 빠져있거든요. 스케줄 때문에 둘째 날에 갔는데, 아, 내가 이런 데서 쳤었나? 아, 쳤던 것 같아. 이러고 나 사실 깜짝 몰랐어. 멋있다, 멋있어. 사실 방금 나온 이 안무가 저희 NCT 드림의 9회 포인트 안무. 5, 6, 7, 8. 나나나나나나. 스포 진짜 많이 있는데 이거? 맞아, 맞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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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이 장면에 이게 좀 장난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날 진짜로 해찬이가 제노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진짜요? 진짜 했어요? 했어. 기억 안 나? 했어. 이거! 아, 맞다 맞다! 하고 내가 튀었어! 이 장면에서 잘 보면 제가 주먹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귀엽게 나왔다. 세트 장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우린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감독이 갑자기 윤진이 올라가 봐. 네! 하고 바로 올라가서 언뜻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사실은 불법이죠, 불법. 표를 넣고 그 다음에 뛰어오잖아요. 사실 이 씬이 저... 저 핫다스 먹었잖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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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귀엽지 않아? 우리 둘째 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마피아 마피아 진짜 많이 하네. 해찬이 진짜 사실 원래 자전거를 되게 못 타요. 아예 못 타요. 맞아요. 제가 두발 자전거를 못 타요. 세 밖에 못 타요. 한산 핸들 뒤에 앉아 있어. 맞아, 나 그날 진짜 한 일기장에 한 두 장 썼어. 무슨 일기장 썼어요? 가끔 뭐 사실 혹시 우리 막내 지성이는 이게 형들이랑 준비하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 당연히 없겠지만 우리가 힘들었지. 아니, 있을래서 없겠지만 혹시 불만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여기에 바퀴벌레에서 아하, 맞다 맞다 맞다. 한 마리 있었잖아. 너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게 까먹었어? 아니야. 나 왜 지금